아, 제가 점사를 하나를 봤어요. 금방 던져봤는데, 음, 저는 현재 3월 말에 회사를 그만둔 상태예요. 예, 집 근처 최저시급으로 일하던 회사를 그만둔 상태고, 어, 4월 초부터는 현재 상담에만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세미 프로가 아닌 음 그냥 주업으로 상담을 하는 생활을 현재 보름 넘게 하고 있어요. 음.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매일매일 상담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. 예. 4월 달부터는 사실 비수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음 사주 상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주역점을 한번 쳐봤는데, 음, 수천수 오효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. 수천수 오효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겠습니까? 라고 제가 던졌을 때, 어, 물 위에 하늘이 있고, 즉, 음, 지금, 그러네요. 음, 물이, 물이 하늘 위에 있어요. 물이 하늘 위에 있고, 내가 바라고자 하는 경제적인 안정은 좀 기다려야 하는데, 이게 상요가 아니라 오요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. 음, 오요가 나와 있고, 오요는 구오효로 확인이 돼요. 오요가 나왔다는 것은 좀 쉬어도 될것 같아요. 어, 돈 나갈 일은 사실 좀 많은데,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. 지금 현재 건강도 좀 회복 중이고, 먹고 마시고 실컷 쉬어라. 이런 뜻이 수천수 오효에 나와 있네요. 음, 좀 쉬어도 될것 같아요. 음, 조금 덜 불안해도 될것 같고, 제가 사실 이걸 겸업으로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. 음, 횟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, 음, 어떻게 그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까. 아... 스스로 토닥토닥 하고는 중입니다. 네. 좀 쉬어도 될것 같아요. 수천수 오효. 음, 기분은 좋네요. 조금 더 놀고 쉬고 음, 이번 달 친구들 만나러 부산도 좀 가고 음, 여행도 좀 다니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돈이 바닥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. 뭐 하는 건 없는데 그래도 불안하진 않네요. 음, 수천수는 기다리라는 뜻이지만 오효는 괜찮아요. 아직 좀더 쉬어야 된다는 뜻이니까 예, 조금 더 놀죠 뭐. 음. 네, 감사합니다. 주요 편도 가끔 이렇게 올릴게요.